메드라미 파티에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남다르네. 오, 멋있어. 자, 아무튼 스콜파 동굴에서의 갈림길은 남쪽입니다. 남쪽 쭉 가다가 남쪽 방향으로. 오, 메드라미 있는 것만으로 저렇게 간지가 철철 넘치다니 놀랍다. 아, 가르시아한테 말 걸면은 엄청 찡찡거린다. 예, 맞아요. 짱나죠, 좀. 자꾸 상품이 얼마니 하면서 꼭 찾아와달라 계속 반복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런 성격으로 만든 캐릭터다 보니까. 그러게, 모션도 메드라미였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야, 메드라미 저렇게 있으니까 진짜, 진짜 기분 묘하네. 다음에는 베리어스 해봐야겠다. 메드람 개간지네. 자, 잠깐만요. 여기서 메드람을 베리어스로. 사신관도 멋있겠다. 사신관 하자. 사신관 더글라스는 이제 사신관이 되었습니다. 예. 마법을 못쓰는 애가 마법사 됐다니까 좀 되게 이상하네. 개인적으로 사신관은 마법을 못쓰더라도, 그러니까 사일레스 같은 걸 걸리더라도 평타에 따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법도 쓰고 평타도 쓰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았을 텐데. 야, 저렇게 있으니까 무슨 몹이 우리한테 붙어서 시작하는 것 같네. 아까의 그 메드람은 되게 멋있고 간지였는데 저렇게 사신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몹이 그냥 적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야, 그리고 사신관이 저렇게 다가가서 때리니까 또 이상하네요. 메드람과의 저 온도 차이 뭐야, 저거. 되게 이상하네. 자, 다행히도 저렇게 따라가서 피스카는 잘 지켜냈고. 저래야지. 갑자기 왜 뜬금 공격을 해. 루티스 미쳤나? 그냥 빨리 만화 하나 쓰란 말이야. MP 좀 줄이고 마법 레벨 좀 올리게. 아무튼 요렇게 가서 전갈 공주를 만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더글라스 이미지 바꾸면서, 아마 여기 좀 다음일 건데, 이미지 바꾸면서 더미를 넣겠습니다. 오호, 아하하, 파라 이 보석. 웃음이 멈추지 않는 걸. 참나, 값싼 웃음. 전갈 공주 이 안에 있을까? 오늘 아저씨는 누님 얼굴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던 걸. 호호호, 누님의 미모는 맹독이니까. 하보, 칭찬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칭찬이라고. 이만큼 벌어드렸으면 잠비아님도 기뻐하실 거야. 누님이 넘버2가 될 날도 머지않았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잠비아랑 전가공주랑 붙여놓으면은 전가공주가 이겨요. 애초에 100% 독이기도 하고 하니까 왜 2인자인지 모르겠어. 요번에는 베리어스. 그리고 어디보자. 마법 보조마법 보는 건 요쪽에서 봐야 되나 보구나. 루티스 거를 바꾸면 좀 느리겠지? 루키어스. 루티스 아무래도 행동력이 좀 느리니까. 자, 고정마법 사일레스를 아까 말했던 더미로 바꿔서. 근데 소환은 따로 뭐가 그냥 일반 소환 아닌 더미가 있는 거 아니겠지? 그냥 원래 소환이니까 소환이라 써있는 거겠지? 더미 요거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 시스템 보통 요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보조의 소환 하나 더 넣으면 두 개 부를 수 있나? 찾았다, 전갈공주. 니놈은. 아니 어머, 누군가 했더니 요전에 그 꼬마잖아. 지치지도 않고 또 당하러 온 거야? 내 독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니 실컷 맛보게 해주지. 와, 베리어스다. 와. 자, 전갈 공주가 오고 있는데 일단 더미 알챔이 나갑니다. 루키어스가 부르는데 알챔이 나가요. 저 더미는 언제든 보고 싶을 때 크리티컬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전갈 공주의 크리티컬 요런 거 요렇게 한 6연타 정도를 하는데, 예, 굉장히 전투 애니메이션이 멋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딱 이 퀘스트에서만 볼 수 있는 레어 캐릭터예요.
근데 왜 이 퀘스트에서만 볼 수 있게 저렇게 아까운 캐릭터를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전갈공주가 기능력이랑 그런 게 압도적이긴 한데 HP가 좀 적긴 하구나. 그래도 잠비아랑 싸우면 아마 더글라스, 아니 루키어스가, 아니 자꾸 딴 놈 말하는데, 전갈공주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독 때문에. 독이랑 기능력이, 아마 전갈공주의 기능력이 250이었나? 정확히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개 높을 거예요. 거기다 명중시 무조건 100% 독이라는 상태 이상 있는데 저거 더민 안 치네? 뭔가 아까 더미를 한번 치고 학습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까 더미 한번 쳐보고 아 이거는 더미구나 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네. 그쵸? 예, 250 기, 정, 행 다 250. 그래서 잠비아랑 붙으면은 전갈공주가 이길 겁니다 아마. 근데 확실히 HP가 적긴 하네. 베글라스 베글라스, 예. 파티에 베글라스가 있습니다. 베글라스 경, 마도에 빠졌구나. 아무튼 전갈공주의 크리티컬 모션 한 번만 더 보고 일반 모션 한번 보고 그리고 죽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저 더미를 안 때려. 진짜 아까 한번 때린 뒤로 안 때려. 정말로 학습을 하나? 이 게임의 AI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저러지? 아, 행은 200이에요? 아, 아 그러네. 기 250, 정 250인데 행은 200이네. 아, 그렇구만. 저렇게 사면타가 일반 공격. 일반 공격인데 사면타고 100% 독을 겁니다. 100% 독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의 그 크리티컬, 그게 제일 간지나는 것 같고 막 약간 섬광 공격 그런 느낌이랄까? 빵 이렇게 보통으로 보니까 속 터진다. 간만에 전투 애니메이션을 보통으로 하니까 속이 막 타오른다. 예, 베글라스 경은 마법을 못 배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일 약한 놈만 노리는 거구나? 자, 마지막으로 범위 크리티컬 한번 봐야죠. 한 번만 딱 보고 끝내는 것으로. 그 다음부터는 닭을 쳐서 죽이는 걸로. 어떻게 뭐 시뮬레이션으로 적들끼리 붙일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드람이랑 전갈공주랑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직접 보고 막 그러고 싶다. 자, 크리티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대네. 오연타. 저게 제일 멋진 것 같아. 그리고 저거에 추가적으로 무조건 독. 무조건 확정적으로 독을 겁니다. 역시! 적들의 크리티컬 모션을 보려면은 알챔이 최고지. 요렇게 독이 걸리고요. 뭔가 아군 백마법사로 하여금 경험치를 벌게 해주는 그런 착한 친구예요. 근데 나 이상하다? 나 지금 톨 부르지 않았나? 저기 왜 알챔이 소환되지? 잠깐만 저거 톨 맞아? 아니 톨이 아니고 그 프릭 부른 것 같은데 프릭? 프릭 맞네? 저거 알챔이다. 우리 소환소 알챔입니다. 저게 바로 우리 알챔이에요. 역시 알챔 멋지다. 알챔은 저래야지. 외형이 제일 위 마법 기준으로 된다? 아,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 그럼 알챔이 이거 이대로 써봐야겠다. 이거 재밌다. 이제 회피. 예, 기능력이 높기 때문에 회피. 이제야 좀 잘 싸우네. 재밌네요. 이거 이대로 쓰다가 나중에 그 해저 동굴에서만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야 이거 업인 아니면 안 바뀔라나? 한번 구경해보자. 얼마나 버티나 좀 보자. 잘 피해. 역시 기능력 250짜리 더글라스 것도 잘 안 바뀌고 지금 혼자 다섯 명? 박혔어. 저런 강한 캐릭터였는데 안타깝다. 아 이렇게 잡고 나서 뭐 밧줄에 묶어가지고 데리고 간다든가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이 뒤에 그냥 끝이란 말이지. 뭔가 묶어놓고
뭐 후회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남기고 도망을 간다든가 아니면 묻고 뭐 연행을 한다든가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회성 캐릭으로 치기에는 아까워요. 오명은 만회했다. 로이만 씨에게 전해주자. 프레아의 부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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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아의 부적 요렇게 있습니다. 이 퀘스트가 아마 중간에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르시아한테 돌아왔으면은 가르시아가 그 기절하든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거품 물든가? 발크드 감옥에다 넣어야 된다? 그니까 예. 너무 좀 아깝죠 캐릭터가 저렇게 모션이라든가 전투 애니메이션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그냥 서브 퀘스트에서 심지어 막 매드랑 같은 애도 잠깐 메인 퀘스트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다가 사라지는데 서브 퀘스트에서만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선행 퀘스트도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안 거치면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이상한 특이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돌크 같은 애들이 폭주할 때 나오는 몬스터나 좀 커다랗게 보스급으로 새롭게 만들지 저렇게 전갈공주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서브에다 썼단 말이죠. 아무튼 아까워요. 아쉬워. 아니면 그 중간에 해적 나오는 부분을 전갈공주가 두목으로 해적 나와리스가 아니고 전갈공주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이고 잠깐만 스탑. 어비는 마법 금지야. 묶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다고요? 묶으면 좋죠. 예, 묶으면 좋고. 근데 알챔 정력 진짜 이상하다. 나 이거 자 이거 프레임 스킵 할게요. 조금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하는 걸 깜빡했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다시 빠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깜빡했네. 속박은 역시 바인드죠. 네, 이런 게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게임에 대한 패치라든가 유저 패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프레임 스킵을 하면 원래 게임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금이 같이 빨라져서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부 BGM으로 안 찢어지면서 프레임 스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되게 발달이 많이 됐어요. 전갈공주를 데려와서 아니 그냥 법보였으면은 그나마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왜 굳이 여관이죠? 에스페리우스 와 그러네요. 그거 멋지겠네. 근데 아쉽게도 아까 목록에 없더라고요. 에스페리우스 그 발상 좋다. 무능도사 아니에요. 에스페리우스는 능력이 꽤 있고 크루얼이 능력이 없어요. 최고도사 에스페리우스는 꽤 강하고 최고도사 크루얼은 무능력해요. 네. 에스페리우스는 그 구판에서도 그렇고 심판에서도 그렇고 구판에서는 그 뭐냐 도망칠 때까지 베리어스의 움직임을 다 막고 혼자 막고 있고 심판에서는 진짜 개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에스페리우스는 강해요. 근데 크루얼은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전혀 없어. 언제나 도망쳐. 볼게이드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레뮤라스요? 레뮤라스는 그 외견? 네, 아까 봤던 게 다예요. 어쌔신, 사신관, 매드람, 전갈공주, 해적, 나와레스, 볼게이드, 베리어스 또 뭐 있더라? 산적, 참실단, 그런 것들이 다더라고요. 도주 특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부하들에 둘러싸여가지고 크롤님 여기로! 막 그러면서 도망가잖아요. 오, 이 늙은이에게 무슨 일이지? 가르시아 씨에게서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상품 건넸고 수고했어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지? 상당히 질이 좋아서 손을 뗄 수가 없어. 단지 조금만 싸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바루아로 돌아갈 필요 없겠죠? 아니 바로 아래 기아. 아니구나 뉴보른이었구나. 일단 이거 이제 끝이고 보상 아무데나 가서 받아도 되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할 수 있네요. 상품 배달했으니까. 자 바로아의 솔론시 구출하러 바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어디 보자. 바로아 코드는 048인데 아래네 방향이.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하고 할게요 이거. 퓨어 포이즌 매기고.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사면자 파티. 어 그러네. 그런 발상이. 어 레미라스 가웨인 디너켄. 근데 디너켄은 뭔가 활약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제 기억 속에, 제 어린 기억 속에 디너켄은 뭔가 되게 무능했습니다. 언제나 무능한 역할. 그래서 뭔가 안 땡기네요 디너켄은. 레뮤라스는 써보고 싶다. 아무튼 바로 와에 왔고요. 이제 선행 퀘스트를 했기 때문에 솔론시 구출이라고 하는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이게 반들이 나오는 퀘스트고요. 도쿠스 남쪽 샤카 동굴에서 솔론시를 구출할 것 이라고 합니다. 샤카 동굴. 돌아오지 않는 솔론씨를 구출하러 왔어요. 요즘에 그 동굴에는 맹독을 가진 괴물들이 출몰해서 너무나 위험해요. 아마도 솔론씨는 그 괴물과 만나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거라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위험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는 이 의뢰를 해놓고 나갔다. 서두르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하다 라고 합니다. 샤카 동굴. 샤카 스킨의 도미니크요? 예. 일단 이 에디트 상에는 없어요.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아카 동굴이 보자. 시아카 151, 144, 151, 144, 151, 144, 151, 아이고, 151, 144. 샤카 왔고. 해제하고 좌표는 부사 237. 오케이. 아, 이 에디터 뒤로 모션 코드를 찾은 친구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전투 안 하는 애들은 전투 시에 사망 모션이 없어서 버그가 생긴다. 아, 그렇겠다. 아, 그러네. 사망 모션이 없구나 진짜. 그러네. 가르시아, 잠깐 어빈, 이 동굴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안에 도와줘야만 할 사람이 있어. 뭐라고? 솔론이란 사람과 닥터 반들이란 의사가 이 동굴에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 건이라면 너희들에겐 관계없어. 관계있어요. 알선소에서의 정식 의뢰니까. 알선소라고. 그렇다면 그 여선생이 쓸데없는 짓을. 어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게 뭐야? 아저씨는 여기서 뭐라는 거지? 시끄러. 말해두는데 솔론 녀석은 스스로 들어간 거야. 잠깐 기다려. 맹독이 있는 괴물이 있다는 거 알면서 들어왔다고요? 물론이지. 뭐 때문에? 아 시끄러. 궁옥의 잔이라는 보물을 가지러 왔어. 나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지독한 사람이네.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빚이 있으니 별 수 없지. 심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건 오히려 내 쪽이야. 솔론이 돌아오지 않으면 빌린 돈도 돌아오지 않아. 보물도 손에 넣을 수 없고. 이 자식, 이제 참을 수 없어. 어빈, 어쭈, 지금껏 위자를 청구하겠어. 할 수 있다면 해봐. 그만둬요 어빈. 이런 사람 상대하고 있어도 별 수 없어. 시간 낭비야. 어서 반대 선생님과 솔론 씨를 도와줘야지. 그래. 그리고 구옥의 잔을 박살내주지 라고 말하고 들어갑니다. 네. 찾아서 부셔버리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들어와서 서쪽으로 빠져나가고. 아하하하. 아, 레뮤라스는 사망한다고. 아니 근데 그 사망이 아닐텐데. 맞는 말이네요. 네. 레뮤라스는 사망은 하네. 그 사망이 아니지만 그렇긴 하네. 아 돈도 많은데 그냥 치자고. 그러게. 예, 그냥 죽도록 패주고 게임값 좀 물지. 우리 프링 알침 간다. 아무튼 그렇구만.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기절 모션이 그게 중요하구나 참. 그렇다는 거는 확실히 그 저번에 말했었던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동료들을 정령으로 바꾼다라는 것도, 정령이 죽는 모션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는 소환했을 때 죽으면 사라지니까 그게 안 되겠네. 머리에 별 돌면서 기절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구만. 신기하다.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구나. 자, 여기서는 서쪽입니다. 서쪽 이쪽으로 쭉 가다가 계속 가다 보면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일단 루키어스 MP 다 썼으면 좋겠는데.
어빈군, 반드 선생님 괜찮아요? 예, 어빈군이 일을 맡아주었다니 기뻐요. 리스트에서 선생님의 이름 발견했으니 별수 없죠. 그 사람이 솔론 씨? 그래요, 막 찾던 참이에요. 구옥의 잔, 큰일이다, 독에 당했나봐. 괜찮아요 솔론 씨, 지금 해독제를 줄게요. 입을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켜요. 우악, 누구야? 또 도와줘, 괴물에게 물렸다. 카리시 아저씨, 어째서 이런 곳에 온 거지? 네가 구옥의 잔을 부셔버리겠다고 했잖아. 아니, 거기 있는 건 여선생과 솔론인가? 지금 솔론 씨에게 해독제를 먹이려고요. 오, 그래, 그럼 내게도 하나 줘. 아깝지만 돈은 내지. 약은 1인분밖에 없어요. 뭐야? 그럼 어서 내게 넘겨. 난 피해자야. 이 원인을 따지자면 솔론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뭐야? 아저씨가 어려운 문제를 낸 거잖아. 시끄러. 어빈, 네 탓도 있어. 네가 내 소중한 보물을 부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앗. 어빈은 솔론에게 약을 먹였다. 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빈군. 점점 더 괴로워져. 독이 퍼져서 도와줘. 선생님, 정말로 약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든 안타깝군요. 하지만 손에 넣을 방법은 있어요. 이거는 없어요라고 나오지만 오역이에요. 손에 넣을 방법은 있어요예요. 해독제는 독을 갖고 있는 괴물의 이빨이에요. 지금 솔론 씨가 먹은 것도 내가 괴물에게 빼앗은 거예요. 도와줘 선생, 돈은 내겠어. 내 재산의 4분의 1, 아니 반을 주지. 참나, 아직도 돈 얘기를 하고 있어. 어빈군, 나는 괴물의 이빨을 찾아오겠어요. 솔론 씨와 가르시아 씨를 지켜주세요. 선생님이? 괜찮아요, 곧 돌아오겠어요. 라고 우리는 이들을 괴물들에게서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르시아, 솔론. 진정해요 어빈. 제길 젠장한 녀석. 팔리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솔론 씨 몸은 좀 어때요? 덕분에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하지만 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드 선생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선생님 괜찮아, 이제 괜찮아요. 자 가르시아 씨. 하하, 고맙군. 윽. 닥터 반들은 가르시아에게 약을 먹였다. 오호, 이거 효과 있어. 푸어, 완쾌했다. 다행이다. 카르시아 씨, 선생님께 감사하다 하세요. 오, 그래 그래. 사례건인데 선생, 아까는 꽤 큰 소리 쳤지만 500로제로 적당히. 아니 선생? 설마 반드 선생님? 큰일이다, 나와 같은 증상입니다. 선생님은 괴물의 독에. 어찌된 일이야? 자기가 독에 당하면서도 카르시아 아저씨를 위해서. 어이 아저씨, 어쩔 거야? 그만둬 어빈. 선생님을 도와야지. 독을 지닌 괴물의 이빨이 해독제라 했었죠? 어서 가지러 가야지. 솔론씨, 선생님 부탁해요.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상태 서둘러주세요. 점점점. 이렇게 가르시아 때문에 반들이 독에 중독된 그런 상태고요. 점멸? 점멸이다. 그러게요, 셋 다 걸렸네 결국엔. 결국에는 한 명만 걸렸던 거를 셋 다 걸리고 마네. 네, 더미 스탯이랑 이동력을 강화해서. 아, 더미 자체를 강화할 수도 있어요? 아, 오, 그거 재밌겠다. 그렇다면 알챔의 고유 스킬이 하나 생기는 거네. 오, 그러면은 그 더미는 HP가 1로 돼 있는 건가요? 1? 그리고 기능력은 빵으로 돼있어가지고 무조건 크리가 뜨는 거고? 그게 스탯이 있구나. 나는 그냥 덤이고 뭐랄까 스탯이 없고 그냥 무조건 치면 죽고 무조건 크리가 뜨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스탯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스탯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가 뜨는 거였구나. 그 발상 좋네요. 예. 알챔의 더미를 스탯을 줘가지고 활용도를 만든다. 그 발상 되게 좋다. 좋은 아이디어. 나이스 굿 아이디어. 그럼 진짜 알챔이 그 다른 종류의 소환사가 되겠네. 약간 그런 거지. 이제 본인의 분신을 만들어서 공격한다. 닌자 같은 그런? 봐 어빈, 이 괴물의 엄청난 이빨. 이게 선생님 말하던 괴물일 거야. 라고 자모스를 잡습니다. 네, 그러네. 또 하나의 정령술사로 만들 수 있네. 좋다. 발상 좋다. 자, 이렇게 자모스를 잡았고요. 여기서 이빨을 뽑아야 돼요. 괴물의 이빨을 손에 넣었다. 괴물의 이빨을 뽑았다. 어떻게 뽑았을까 근데?
설명대로라면 저 이빨에 막 독이 질질 흐를 텐데 그거를 무섭게 실이 잡아서 뽑았나? 알챔술사. 그러네. 자, 가져왔고 어비는 괴물의 이빨을 닥터 반들에게 먹였다. 자, 요번엔 그냥 이빨을 먹였어요. 이빨을 먹이면은 독이 이빨을 먹이면은 죽지 않을까. 선생님 괜찮아? 어빈군 고마워, 편해졌어. 다행이다, 이걸로 안심이야. 반들 선생 정말 고맙습니다. 가리시 아저씨? 나는 선생 덕에 눈을 떴소. 자신의 괴로움도 마다않고 나같은 걸 위해서 괴물의 이빨 가져오다니, 이런 훌륭한 사람과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은 결국 돈이고 그 손익을 계산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생각으로 많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괴로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군요. 부디 나의 모든 재산을 받아주십시오. 가르시아씨, 그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만, 그렇다면, 아 그렇지, 제가 한 일이 아직 잘못되어 있었군요. 선생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받아주실 리 없군요. 그럼 내 재산을 사용해서 선생님의 병원을 지어주세요. 닥터 반들 병원으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무료로 받아주는 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가르시아씨, 그럴 순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나에게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파나케어의 꽃을 찾아야만 합니다. 파나케어의 꽃! 모든 괴로운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만능의 약입니다. 그 꽃을 찾는 건 나의 꿈이자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만능의 약이라.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마음, 이 가르시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꽃을 찾는다면 나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거 좋겠군요. 그 계획 나도 돕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만 힘내겠습니다. 기다리겠소 반들 선생. 잘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주의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어빈, 자네에게도 미안하게 되었네. 아니, 나도 아저씨를 쳤으니 뭐. 아니야, 너의 주먹에 얻어맞고도 눈을 뜨지 못했던 내가 바보였어. 솔론씨, 당신에게도 심한 짓을. 이제 괜찮지 않나요? 그것보다 반들 선생님이 파나케어의 꽃을 찾았을 때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죠. 오, 그래, 당장 시작하지. 닥터 반들 병원을 만들자. 열심히 해요 가르시아씨. 너도. 자 솔론 가지. 라고 이렇게 둘이 잘 되었습니다. 원래는 둘이 이제 빚쟁이와 빌려준 사람으로서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저렇게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같이 병원을 만들자고 갔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료의 여신이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뜻 애초에 그랬었구만. 그렇다면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마지막에 그런 말 하나 덧붙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르시아의 그 독보적인 캐릭터가 좀 살았을 텐데. 아 아깝네. 자 이거 끝!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직 안 떴고 이거 했으니까 이제 요르부인 의뢰할 수 있네. 반드 퀘스트 마무리를 그냥 바로 하죠. 요르부인의 의뢰, 이게 발크드. 저게 선행 퀘스트가 방금 했었던 이 퀘스트인데 했으니까 발크드로 하겠습니다. 12 64 고정. 아 잠깐만,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해제하자. 텐트 칠 때도 뭔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텐트. 그리고 다시 워프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게 반들 엔딩 퀘스트예요. 반들 루트 엔딩. 어떻게 보면 이게 루트인가? 어디보자. 그래서 발크드가 79 2 10.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다시 퀘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솔론씨의 의뢰를 했으니까 그거에 이어지는 퀘스트. 4150로지 받았구요. 율 부인의 의뢰가 떴습니다. 이게 반들 선생님의 마지막 퀘스트예요.